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비둘기는 길에 떨어진 음식을 대체 어떻게 알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걸까? 알고 보니 이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비둘기는 시야 각이 엄청 넓거든. 한마디로 눈알만 돌려서 엄청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야. 인간은 두 눈이 앞에 달려있다 보니 양쪽 시야가 겹쳐서 약 200도 정도에 불과하지만 비둘기는 두 눈이 양쪽에 달려있다 보니 무려 340도까지도 볼 수 있어.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방에 있는 먹잇감을 쉽게 포착할 수 있지. 또 비둘기는 집을 잘 찾아가는 귀소 본능이 뛰어나서 억지를 전달하는 전속으로도 활용했잖아. 그동안 얘가 길을 잘 찾는 이유가 자기장을 감지하는 기관이 뛰어나서 침판처럼 길을 찾는다고 알았거든. 이걸 또 의심했던 어떤 연구진이 비둘기의 자기장 감지 기관을 고장낸 비둘기를 몇 마리 날려보내고 후각을 고장낸 비둘기를 몇 마리 날려보낸 뒤 어느 쪽이 더 집을 못 돌아오는지 확인했거든. 근데 후각이 고장난 애들이 집을 더 못 돌아온 거야. 냄새에 엄청나게 의존해서 집을 찾아간 거지. 2000km를 냄새를 따라갈 정도니 근처에 있는 음식 냄새를 귀신처럼 맡는 건 자기한테는 일도 아닌 거야. 뭐 어떻게 먹이를 찾든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면 우르르르 떼거리로 몰려오잖아. 이건 비둘기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인데 다리 밑이나 에어컨 실외기 사이 근처에 몰려서 숨어있던 애들 중 한 마리가 이게 먹을 게 맞는지 간을 보고 먹기 시작하면 나머지 애들도 눈치껏 빠르게 오게 되는 거야. 어, 잠깐 밥이다. 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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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